통영시 용남면에 자리한 동암마을. 20여 가구밖에 살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이 겨울이 찾아오면 더욱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요즘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건 거동이 힘든 할머니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마을이 되게 조용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아무도 사죠. 일하러 가. 아무도 없고. 저 아래 경문이. 예? 경문이 전부 일하러 가. 일하러. 예, 일하러? 다 전부 일하러 다 갔다. 어디로요? 요 경문이 요 때문에. 구리 산처럼 쌓이는 이맘때 마을에서 사람 구경을 하려면 이곳을 가야 한다고 하죠. 온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숨 돌릴 틈도 없이 굴을 까고 있는 이곳, 바로 박신장입니다. 아니, 남자분들은 안경을 길이 못 펴시겠어요. 남자들아, 별로 그다 원래 여자만 하거든요. 그냥 어머님도 여기 더 보고 계시나봐요. 그런데 예, 아가씨, 네. 물 한 마리 다 식어서 한번 다시 먹었다. 그냥 먹었다. 맛있어. 영양가도 다 피고 얼굴도 아직이다. 에픽이 뛰어들어. 에픽이. 에픽이 봐. 굴 껍질을 벗긴다는 뜻의 굴 박신. 세상 좋아진 요즘에도 박신 작업은 사람 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겨울철 통영 아낙네들의 일손이 이곳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프로급 아낙들은 꼬박 12시간 굴 하나에 3, 4초씩 40여 킬로그램이 넘게 깝니다. 알맹이 무게만 10여 그램이니 손놀림만 4천 번이 넘게 가는 셈이죠. 그래서 굴 까는 일은 연륜보단 힘, 체력이 먼저라고 합니다. 내 뒤에 안 나. 다리가 아파서 이래 안 내가서 한다. 다리가 아파서.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이거 한 지는 오래됐게. 한 60몇 대였을 것 같나요? 60개. 앉아서 까자니 속도는 느려지고 궁여지책이나마 발판을 지지대 삼아 버티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침 다시 와갖고 저녁 다시 마쳤는데 이 시간으로 이리 가면 돼요. 얼마나 아프겠노. 맑아진 거는 몸뿐이 맑아진 것뿐이 없죠. 입으로는 고대다 고대다 하면서도 돈 버는 재미에 허리 한번 펼 줄 모르는 어머니들. 일한 만큼 품삯을 받다 보니 그때그때 작업량을 체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는 아니 나는 많이 안 합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좀 6kg, 5kg 한 10번 더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쉴 틈 없이 채우고 비우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을까요? 새참 때가 돼서야 간신히 한숨을 돌리는 어머니들. 전부 다 배고프다. 그거 넣고 물에 다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 앉아서 쉴 법도 한데 어머니들은 좀처럼 손에서 굴칼을 놓지 않습니다. 마감인 오후 5시가 가까워진 무렵은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의 피로가 극에 달할 때입니다. 음악 바꾸시라는데요? 네, 이제 노래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최신가요가 나와가지고 어머니들 좋아하는 노래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꽁짝 그렇게 이제 다른 게 이런 거죠. 고단한 어머니들의 흥을 북돋는데 이만한 특효약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반짝 한때입니다. 10년, 20년을 일해온 베테랑이라도
손가락만 움직인 채 꼬박 12시간을 버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네. 힘만 들어요. 아파요, 아파. 어디 가요? 노게. 오늘 노게. 노게. 오후 4시경 새벽에 작업을 나갔던 배가 굴을 한아름 싣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커다란 그물망으로 20여 개, 약 40톤 정도를 수확해 왔습니다. 이 많은 굴을 단 하루 만에 까야 한다고 하네요. 굴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동암마을 10여 곳, 굴 까는 공장에서 쏟아내는 굴껍데기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일부는 비료로 재활용되거나 어린 굴을 키우는 종패로 쓰이는데 마을에선 팔순이 넘은 박순암 할머니가 이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데요? 굴껍데기 쫓는 거 아이가. 왜 굴껍데기? 이게 종패대거다 아이가. 일 갖다가 붙여야 이 많이 붙어갖고 꿀이 된다 아이가. 이게 크다 이게 농사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셈인데요. 늘 이렇게 굴껍데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손 없으면 못 넣는다. 장 이거 안 하나. 꿀도 다 닫힌다고 그전에는 옛날은 깠는데 꿀도 못 깔아꾸고. 왜요? 다 익은데 늙은 것들 닫힌다고. 넘어가가 닫힐기라고. 그런데 이거 안 하나. 유난히 작은 체구 탓일까요? 할머니를 둘러싼 굴더미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 높은 껍데기를 다 언제 다 하실까요? 세월대로 안 하나. 세월대로? 하면 이 꿀 까는 어른들이 사람 많이 온다. 통영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이 작은 굴 안에 있으니 까다로운 품질 관리는 기본입니다. 경매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선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김진열 씨의 굴은 기분 좋게 30 상자 모두 통과했는데요. 한켠에선 중도매인들이 물 좋은 굴을 점찍느라 분주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딱 보시면 아세요? 네? 딱 보시면 이게 다 아는 거 아세요? 그걸 모르면 손가락을 못 내지. 물건 자체를 딱 색깔하고 딱 보면 알거든. 좀 좋은 거 A급하고 B급하고 딱 채를 보면 알거든. 딱 그 차이가 나지.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굴 경매는 하루 거래량만도 130여 톤에 14억 원. 박정재 37개 한 8kg 37kg 겨울 한철에 굴이 통영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낙찰가가 영 올라가질 않습니다. 물량이 갑작스레 늘어난 탓인지 시세가 어제보다 훨씬 못합니다. 잘 나왔어요?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잠시만 끌려 저 끝나오네. 좀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요. 경매 막바지에 김진열 씨의 굴도 전부 팔렸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아서인지 표정이 썩 밝지 않네요. 어쩌겠습니까? 내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겠죠.
오셔야 돼요. 오. 지원을 많이 시비 날랐지. 굴 수확기를 맞은 통영의 아침은 여느 도시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나왔어. 어디요? 통영에선 셋 중 한 명꼴 줄잡아 8천여 명의 어머니들이 굴 까는 공장을 나간다고 합니다. 새벽 4시면 이 어머니들을 실어 나르는 출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아침부터 웬일이고. 아가씨야. 네. 다른 데 같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그 말 안 하던데. 전화 한번 해봐라. 나 전화번호를 모른다. 너 차비 들었나? 나는 갔는 가서 있다, 이 차가. 이제 온다. 어디 오노? 이제 온다, 온다. 가끔은 이렇게 지각생도 속출합니다. 좀 늦으셨네요. 예. 마이너스 와이. 갈뿐 했다. 아우, 생각하라. 왜 이렇게 느껴졌어? 나 해봐라, 이제. 아이고, 진짜 좋아. 나. 손 좀 씻고 말할게. 네. 아, 2시라 일나서 본게 2시인데 아, 좀 더 자다가 일나지 하고 또 누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어, 그 순간에 고마워.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네. 통영에 오면 거지들이 많다 본단다. 새벽에 장아씨 이제 밖에서 들었지. 그러는 게 통영에 오면. 통영에 오면 아침 내면 새벽 되면 거지들이 많다 보더라. 옷도 그렇지 거지 같다 이거 옷도 뭐 얇고 이제 옷도 이리 입고 다니지. 자기 보기 이리 입고 다니지.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거지라 그들은 말든가 네 속만 거지 아니면 됐지. 가까이 왔어. 와 있어. 진짜 통영 시내에서 어머님들을 다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많아요. 골바로 공장에 아줌마가. 미쳤는데 공장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굴 까는 공장이 11개나 있는 동안마을 역시 통영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어머니들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꼭두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작업. 지금부터 한나절 동안은 허리춤 질끈 동여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다 무슨 상 거예요? 허리 아파서. 머리도 안 돼, 그냥. 젊어서는 자식 뒷바라지 하는 낙으로. 나이 들어선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에 굴을 깐다는 이 어머니는 오늘도 발판 하나를 의지 삼아 굴 까는 전쟁에 나섭니다. 어머님 딱 발 선이에요. 어, 발판. 죽을 때는 장갑 끼고 신물로 까갖고 적시감을 한다. 동동동동동동 준비감을 한다.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건져온 굴은 그야말로 얼음덩어리. 오늘도 어머니들의 하루는 열리지 않는 갓굴과 씨름을 하며 시작됩니다. 가까 부진합니다.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출항을 서두릅니다. 농촌에선 꼭두 새벽 논밭일을 나가듯 통영에선 바닷일을 그렇게 나갑니다. 저쪽은 거제도. 예. 이쪽은 한산도. 이쪽이 한산도? 네. 한산도와 거제도 사이를 가는 거예요. 통영 앞바다 일대는 세계적인 굴 산지죠. 어민들은 이 바다 밑에 굴을 늘어뜨려서 키우는 수화식 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예. 양식이라고 하지만 인공적인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굴 스스로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생선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죠.
해서 고른 양식이나 자연산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 한 1톤 한 700. 아, 30개야 돼. 통영에는 이런 어장만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섬에서 흘러들어온 양분이 많아 굴을 키우기 알맞은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수확에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굴 깔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하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확해가도 재고를 저희들은 찾지 않거든요. 네. 예. 뭐야? 간다. 어장에서 육지까지는 1시간 반 남짓한 거리. 오늘따라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울수록 굴값도 오르는 법. 뱃사람들은 이런 날일수록 마음이 바빠옵니다. 무게만도 1톤을 육박하는 자루 하나가 작업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굴을 속살만 발라내면 7, 80kg 남짓 나오는데 아낙네들은 이런 자루를 사흘에 한 개꼴로 세치운다고 하네요. 어머니들 앞에 또다시 태산이 놓입니다. 아침에 까고 나면은 네. 따가 오거든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굴을 따오면 또 붕어 산이 되고 네. 갓 수확한 굴을 경매 시간에 맞춰 까려면 더욱 가파르게 손을 올려야 합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렇듯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어머니들의 몸은 골병이 될 지경입니다. 무슨 약들을 이렇게 드세요? 요 이리 가나? 일로 와라 약을 안 먹고 내가 내가. 남자들은 군대도 총 들면 전쟁이지만 여기서는 칼든 전쟁이다. 이날 이 어머니들 틈에서 만난 30대의 젊은 엄마. 그녀는 이제야 철이 든 것 같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 사진 저한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엄마니 나를 못 가던 그 시절이 나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나가 돌아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기를 낳고 몸에서 엄마를 그려 쳐다본 순간 엄마가 되었다는 순간 자체 처음부터 엄마를 어떻게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큰일 났다라는 걸 알고 내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아기를 놓고 가니까 아,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고생을 했는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어머니들은 모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단한 어머니의 삶을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몇 명씩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몇 명? 우리 식구까지 50명 돼. 50명. 밥으로 사진을 찍네. 꿀 같은 식사 시간이건만 굴 까는 공장의 어머니들은 밥솥 뜨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아이고, 밥 좀 먹으러 갑시다. 근데 여기 다들 급하세요, 마음이. 입맛이 당겨서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두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만큼 돈을 못 버니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밥 안 드세요? 네. 아니 보니까 다들 이 밥 먹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아까웠어. 응, 아까웠어. 이거 많이 까야 돈이잖아. 낯선 방문객 한 분이 굴껍질 재를 담고 있습니다. 묵혀두었다 쓰면 이만한 유기농 비료가 없다네요. 1년이나 거의 짠물이 빠지면 바닷물 빠지면 참 좋아요. 버릴 게 하나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예, 그것도 생명을 재생산하는 데 쓰이잖아요. 아주 좋아요. 그 냄새도 나고 온갖 잡동산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가만 있는 것 같아도 다 쓰이지 마련이고 그러네요. 박수남 할머니는 오늘 일이 조금 고된 모양입니다. 할머니 술을 드세요. 어? 무슨 술 이렇게 드세요? 술 먹는 거 깨키. 네. 만났고.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벌개지 못 끝나. 내는 빨갛다. 빨개요? 할머니, 응. 일할 때 한두 잔씩 딱 하시는 거예요? 아, 뭐, 먹는다. 그냥 고기를 겪고. 아무 못해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돼요. 평생 구울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당신을 위해선 한 푼도 써본 적 없다는 할머니. 나 이 꿀 까도 돈 한 대 한 번도 안 찾아봤다. 이 돈이 이제 이래 갖고 가가 통장 꼽히는 것 같아. 통장 꼽히. 그러면은 할머님이 고생하신 돈을 할머님이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일 때가 있나? 이 아이라도 아리 너희다 그런 게 알도 주고 손주들이 주고 함께 뭐 돈 그리 길을 거래 안 된다. 이제는 좀 편해지셔야죠. 오늘 굴마을을 찾은 또 한 방문객은 일명 할아버지. 고무장갑 할아버지. 얼마에 한 번씩 오세요? 여기 안 놀기 되면 네. 2일 만에 한 번 쏘고 네. 3일 만에 한 번 쏘고 자주 오는 장갑 성할 날 없는 어머니들에겐 꼭 필요한 손님입니다. 야, 에스케스 예. 네, 마음에 들어요? 응, 마음에 들어요. 따스클레 하고 쪽장갑 천 원에 세 개 주는 거 세 개 주는 거 없어요? 해마다 겨울 이렇게 원정을 나온 지도 10여 년이라는데요. 오늘 장사가 어때요, 할아버지? 장사가 보통이지, 보통. 보통이에요? 네, 보통이에요. 마감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부랴부랴 다음 공장으로 향하는군요. 작업 종료 5분 전, 어머니들의 막판 손질이 분주합니다. 5시가 되게 무섭게 판을 접는 이 어머니는 오늘 계획했던 목표량을 채웠나 봅니다. 성적 좋은 학생일수록 빨리 확인받고 싶은 법이죠. 굴 알맹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억척을 떠는 어머니들. 누군가는 손주에게 줄 용돈을 벌고자. 누군가는 형편 어려운 자식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마다 각양각색 사연을 품고 굴을 까지만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출근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머님들은 벌써부터 나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신데. 아유, 어디서 자고 일치 않노? 너도 참 우리도 무엇이 한다고 대거냐? 너도 대다 동부리 물라고. 몇 시부터 나와서 하셨는데 이렇게 벌써 많이 하셨어요? 집이 뭐 심심하고 이런고 자살 이런 데 나와서 너무 소리 듣고 세월도 보내고 그래서 오늘 안했나야? 안녕하세요. 잠 좀 주무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와. 짜도 안 했나? 굴 까는 일도 지금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 이렇듯 밤잠 줄여가며 일을 하나 봅니다. 모두가 가고 없는 오후 5시. 작업장엔 사장님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바다 농사를 지어온 지 30여 년. 안주인 문 씨는 가난했지만 성실한 남편의 오른팔이자 든든한 동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들 부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자제가 좋은 가스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아 독이나 가스 아픔 느끼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스 있는 다른 거를 의미를 알죠. 그 작업장이 배하고 이렇게 뗏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애가 빠진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이제 아빠 그 배에서 아빠가 뭐 배 기계 손목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속내 얘기에 사장님이 헛기침을 합니다. 마음 한켠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렸을까요? 이내 밖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왕자 돌아가셨고 집도 없었고 밥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둘, 형님 하나, 홀어머니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 배고픔에서 해결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잠잘 때 저를 일해야 되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없었어야 되냐. 동생이, 형님, 하숙비가 줄 날이 됐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동생한테는 하숙비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할까 싶어서 돈 없단 말 못했어요. 빚을 냈으라도 하숙비만큼은 정확하게 보였지. 제가 못 먹어도. 괜한 걸 물어보았나 봅니다. 김진열 사장은 이내 밝은 모습으로 상처를 추스립니다. 오늘을 잊게 한 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은 여전히 끝이 보이질 않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실 겁니다. 이 종패가 내년 겨울에 희망이 되리라는 것을요. 바깥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데 오늘도 박신장은 일하는 어머니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야, 좀 쉬가 해라. 손끝이 무뎌질 만큼 고된 작업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내일의 희망이 내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사장님, 밖에 있는 돌들을 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요? 아, 저에게는 항상 고맙죠. 지금 돌들을 보면 고맙고 나의 희망이, 우리 나의 희망이라.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